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나 아토피 피부염 있어 하는 친구들 주위에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피부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아주 완전 고생하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나서서 제가 해결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토피 피부염 영상에 앞서서 제 절친 수정이의 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닥터 친구 복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완전 심한 아토피 환자였는데요. 처음에는 팔이 접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리 접히는 부분, 가슴 부분, 손까지 분포되어 심해지자 아토피 치료에 아내 공부 없이 한방 치료, 알러지에 반응본다? 유명하다던 피부과 치료를 다 해봤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 항히스타민제약,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봤지만 다 그때뿐이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을 피날 때까지 긁어놓고 그렇게 따갑게 2차 염증까지 생기에 힘들어진 상태로 오닥터를 만나 너 나 아토피 치료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너 너무 심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 정도 치료해야 돼. 그리고서는 스테로이드로 될 것도 아니야. 면역 억제제 치료부터 해야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해서 8개월 정도 오닥터에게 치료를 받고 현재는 너무 깨끗해진 상태로 저처럼 아토피를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고 완전히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참 고생스럽지만 치료를 제대로 잘하면 삶의 질을 아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시작에 앞서 아토피 피부염 파헤치기 1탄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뭔가, 그 원인은 진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오면 보통은 가족분들 중에도 비슷한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죠.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아니면 코찔찔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두 번째로는 면역학적인 이상 반응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막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러한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즉,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심한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에 내가 노출이 많이 되었을 때, 진먼지 진드기도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어렸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피부 장벽의 이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요, 우리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보통은 유전적인 소인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피부 장벽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에 수분도 막 날아가서 엄청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쉽게 침투를 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어떻게 진단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주 진단 기준 2개 이상, 부 진단 기준, 보조 진단 기준 4개 이상을 만족을 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땅땅 진단을 내립니다. 주 진단 기준 먼저 볼까요? 첫 번째로 가려움증. 특히 땀이 날 때 엄청 가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적인 피부 염증의 분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를 기점으로 유아기냐, 소아기냐, 성인기냐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에 발생하는 위치가 달라져요. 애기들 같은 경우, 아주 어린 경우에는요, 우리가 태열이라고 하죠. 양옆에 얼굴에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살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살보다 어릴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태열, 그리고 팔다리에 이 편부위에 염증이 잘 생기고요. 2세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는 얼굴이나 목이나 아니면 이 팔 여기, 그 다음에 이 발 뒤쪽 이렇게 굽힌 부위에 잘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토피 질환,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이런 아토피 질환에
내가 옛날에 걸렸던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주 진단 기준인데 이거에 두 개 이상 내가 일단은 만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 진단 기준은 사진과 함께 볼까요? 먼저 1번 사진은 피부가 엄청 건조해져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2번 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들 버즈핀다고 하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백색 잔 비늘증이라는 질병이에요. 특히 건조할 때 잘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 잘 생기죠. 자, 3번은 눈꺼풀에 이렇게 염증이 잘 생겨요. 눈 주위를 동그랗게.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친구들 보면 팬더처럼 이 주변이 까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염증이 심해서 비비고 이러니까 다크서클도 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귀 주위의 습진. 귀에 염증이 잘 생기고 여기에 플러스로 두피에도 비늘이 잘 생겨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모공 주위가 빨갛게 도드라져 보이죠. 닭살처럼요. 그 다음 6번은 입술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입술에 염증도 잘 생기고요. 7번은 발의 습진인데 여기와 동반되어서 손습진도 잘 생겨요. 그리고 8번은 유두의 습진인데 심하면 세균 감염이 생기면서 직무르기도 합니다. 이 성인 여성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유두 습진이에요. 그리고 9번은 백색 피부 그림증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손톱으로 피부를 쫙 긁으면 빨갛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이렇게 긁었을 때 이 사진에 이마를 보시면 하얗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긁었을 때 하얗게 올라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땀이 날 때 특히 가렵고요. 자, 이러한 보조 진단 기준이 네 가지 이상 이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땅땅 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있죠? 아토피 피부염이 전염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에요. 전염되진 않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